Very nice. 뭐 갑자기 조류 파본다야. 어머. Ah, no, it's okay. Oh, so we buy walk. Only walk, walk. 와 귀여운 거 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번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가통씨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새나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출발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2023년 첫 여행지. 네. 바로 인도가 됐습니다. 왜? 새해니까 다짐을 했어. 1년 동안 여행 유튜브를 해보니까 제 모습이 글쎄 너무 까탈레나야. 재수없더라고 나도 보니까. 아, 이제 알았어 그거를? 진짜 알았어. 이번 여행부터는 긍정의 마음을 싹했다. 나의 짜증과 이런 것들을 좀 수련하는 거지. 수련. 심수련. 그동안 저희가 너무 관광지, 관광 유튜버로서 너무나 이제 관광지를 갔다면 이번엔 조금 더 여행 같은 관광을 하겠다. 결국 관광이야. 정말 그렇게 악명이 높은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어. 1편으로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약간 나는 좀 알 것 같아. 뭐? 위생에 있어서. 아, 약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라. 나 예민해. 인도는 확실히 더럽고 진짜 길거리에 소똥들이 뜨끈뜨끈한 게 이렇게 퐁퐁퐁 있어. 근데 제가 인도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더러움을 뭔가 느낄 수 있어. 포용할 수 있게 돼. 왜? 몰라. 그게 그냥 인도의 힘이에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아, 공감 안 돼. 절대 못 해. 그래서 노아도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는 막 극혐이고 막 그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데 가면 또 엄청 좋아할 수 있어요, 나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정말 꿀템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저희 인도부터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야무지게 이걸 싸야 돼요. 네. 긴장을 잔뜩. 아니 좀 얘기해봐.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네 뭐 리드를 한다며. 리드는 걔 콧구멍이. 아, 나 화내면 안 되는데. 리드 하신다면서요. 리드 해주셔야죠. 노아가 긴장한 이유는 인도 여행에 감사하게도 브랜든이라는 파우치 브랜드에서 저에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네. 박수. 저희가 광고를 그냥 아무거나 받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료화면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여행 중에 나왔던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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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진짜 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옷, 바지, 양말, 속옷, 요 하나 파우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찐으로 그동안 거의 1년을 써왔던 네. 제품인데 그렇죠. 또 우리 또 여기 브랜드 내에서 또 번쩍이가 계시나 봐요. 어? 그래서 우리 모르시던데.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 파우치예요. 근데 뭐 파우치는 많잖아요 시중에. 근데 제가 이거를 그동안 계속 썼던 이유는 이 엄청난 압축력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인도니까 먼지가 많잖아 인도에는. 아 바지들. 금방 털리는 거? 털리는 먼지가 잘 털리는 바지를 준비했고 그 진공으로 바람 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좀 구겨지니까 그것도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압축형이라서 구겨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아만 놓는 거라서. 했잖아? 뒤에 또 있어 수납이. 그게 양면입니다. 양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요거 압축을 풀어놓고 짐을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잠그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인도에서 입을 옷이 이 하나에 이렇게 딱 바지 다섯 개, 윗도리 몇 개 넣냐? 윗도리 한 다섯 개 넣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그냥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네. 달려있어. 더 가득 차면은 요 가운데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서 더 확장. 이렇게 하면 확장이 되는 거야. 패딩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싸봅시다. 너 빨리빨리 다 싸고. 네 모자야? 내 모자야. 제가 짐 싸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6년? 7년 이때부터 쓰던 짐 리스트 종이에요.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고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안 빼먹고 잘 쌀 수 있다. 그리고 강박 같은 거 아니야? 난 없어도 잘 싸는데.
보냈어. 어나 난리 났잖아. 뭐야? 뭐야 이거? 자리 이렇게 남았어. 야 우리 이거 캐리어 하나만 갖고 가도 되겠어. 야 그리고 이게 심지어 다 꽉 채운 것도 아니야. 나는 꽉 채웠으면 이거 솔직히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얘만 꽉 채웠어 좀. 세상에 이게 왜 무슨 일이야? 어? 이 백이 제가 꿀템들을 다 넣어놓은 백이에요. 아 거기만? 여기 여러분 인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거야. 짜잔. 세상에 뭐야 저거. 여러분들 꼭 따라하시라. 짜잔. 난리 났잖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숟가락이구나. 인도는 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위생에 또 그냥 숟가락 젓가락 내 거 챙겨 다녀야지. 아 뭐 무겁네. 근데 살짝 무게감 있어. 야 원래 밥 먹을 때 약간 살짝 무게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고급지게 숟가락에. 아, 숟가락... 요즘엔 그래 트렌디야. 트렌디야? 꿀템! 기전이야? 나 홍명사 참가래. 이거 숟가락 꿀템이야? 아, 근데 이렇게... 나 진짜 좀 놀랬어. 너무 똑같아서. 아 그래? 응. 혼자 놀래. 그리고 나 예쁘게 커스텀 했잖아. 이거 좀 잘 찍어줘봐. 이게 뭐냐? 뿌리는 소독제. 아, 이거는 좋은데 다 있지 않을까 가게마다? 에이 가게 있는 것도 못 믿어 난. 이거 어디서 샀어? 이 타이소. 액은 타이소. 그리고 봐봐 이 99.9% 살균 안심 물티슈 챙겼고 이거는 이게 눈하고 얼굴 전용 좀 순한 거. 어 나 추천템 하나 있는데. 짜라란. 아 여기 굳이 나올 필요 없나? 이건 효소야 효소. 이거, 효소가 무슨 효과인데? 이거 장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이후로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뭐 열심히 집에서 운동을 한 까닭도 있지만. 진짜 집에서 운동했었어? 아 저 자전거 엄청 타잖아. 아 자전거 한 세 번 탔더만. 너 엊그제 탔어? 너 지금 이거 허언증이야. 블루는 한 번. 그래 자 이거는 이제 파우치 비상약들 내가 다 챙겼잖아? 너 비상약 챙겼니? 아... 모든 약 그 이것까지 했어. 이거 뭐냐 이거 듀오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챙겨갖고 이렇게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그렇게 구박을 많이 하지만 다 챙기고 있어요. 뒤에서 얼마나 챙기고 있는데 그 네이버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 응? 야 인도에도 약국 있어. 자 그리고 뭐야 드라이기야? 아 샤워기구나. 주방용 샤워기인데 여기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호수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아 구개별로? 구개별로 이렇게 다 들어있어. 이걸로 바꿔가지고 샤워할 거야. 양치만 하는 물로도 물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 나 물갈이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절대 물갈이 안 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언제 끝나는 거야? 휴대용 그 아가리 똥내 잡아주는 이거 치앙마이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아, 요거 챙겨가고요. 아, 이것도 브랜드인 거예요 여러분. 난 제일 찝찝한 게 뭐냐면은 베개. 여행 가서 아. 제일 찝찝한 게 베개란 말이야. 이게 또 신박하게 내가 여기 조동아리 이렇게 안 불어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손 운동하라고 요거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람을 넣어주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차네. 어 차네 차네. 근데 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꽉 된 거 안 보여줘요? 아니 그게 그냥 베개예요 여러분. 그냥 베개. 그리고 짜잔 병아리 모양. 이게 뭐야? 호리카케? 호리카케. 또 가서 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아주 뭐 전쟁하러 가니? 지상식품. 어? 귀엽게 호리카케 이거 하나 샀어. 그래 이거 진짜 이게 대박이야. 아~ 여러분 나 진짜 이거를 또 숙소에 가면 여러분 우리 또 커피도 마셔야 되고 컵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기포트 커져? 키? 그럼! 그럼! 하면은 우와! 와 요렇게 요렇게 커져. 와 귀엽다. 진짜 가지고 다닐만 한지 제가 써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아 네. 이거 코드 여기 있고. 네. 난 절대로 물갈이 하지 않을 거야. 나 그것도 갖고 가려고 그랬어. 야채 닦는 그 가루. 왜 가는 거야? 저를 이럴 거면? 무슨 그래서 저희는 내일 출발이어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하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인도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어메. 인도다. 오 인도네시아 난다. 와 화장실 클래스 임팩트. Welcome to India. 삼성 있어요? 되게 좋다. 이럴 줄 몰랐어. 그래 다 공항에서 한번 놀라고
열차에서 한번 놀라고 이제 바르 간지 가서 놀라고. 그 비자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이비자는 인도 도착 3일 전까지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오랜만에 인도 여행이다 보니까 비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버렸어. 근데 보니까 도착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일단은 받으러 가야 됩니다. 도착 비자 받으러 왔는데 다 퇴근했어. 직원이 없어. 근데 오픈이라고 써있어. 뭐지? 마스크 하나도 안 쓰네. 짐은 잘 있겠지? 나오겠지 잘. 보험 들었어. 난 든든 보험 들었잖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예. 어 여러분 나왔어요. 한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서가 난리도 아니야. 브로디는 아직 못 나왔어요 여러분.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야 짐 있어 다행이야. 나 진짜 짐 없어질 줄 알고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데. 야 너무 많이 뽑지 말고. 또 뭐 에이티는 10... 많아. 10만 원만? 와 응. 반디야. 아 색깔 되게 알록달록하다. 보르마블 무슨 돈같이. 와 보라색 제일 예쁘다. 아 다 간디셔? 똑같아 디자인은. 오 냄새. 아 오 맞아 이런. 아 이런 냄새. 와 진짜 이거 약간 신의 냄새 나다. 약간 향신료? 어, 향신료랑 그 주황색 가루? 어 흙냄새랑 막 섞여있는 향이야. 날씨가 되게 선선하다. 어 그러게 일교차 좀 있대. 어 인도면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어우 티켓 이거 봐. 이런 픽토그램 재미 신기하지 않아? 해외 오면 이런 픽토그램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티켓을 저렇게 표현한 거야. 어 왔어 왔어. 어 좋다 지하철. 여기까지는 좋아. 아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여기는 뉴델리라는 곳입니다. 어 추워. 추운데? 어 this 어 인디아. I love 인디아. I love 인디아. Oh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셔? My friend coming Agra. 어 oh, 어디 가신대? 친구가 아그라에서 온대. 아 South Korea. Oh yeah, South Korea. Your hairstyle very nice. Very nice. A very nice. Yeah, oh, thank you. 나에게 빠져. Have a nice day. Central Industrial Police. 너무 웃기다. 내 머리를 만졌어. 뭐 무슨 일이야? 넘어졌나 봐, 애기.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no, no, it's okay. 아, 우선 우리 바이 워크. 언니 워크, 워크. 워크. 야, 워크. 세상에. 시작됐어. 시작됐어, 야. 이곳이 인디아야. 오, 야, 오, 재밌다, 야. 야, 야 여기 무슨 카오산 로드인데?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아, 그래? 여기 뭔가 약간 카오산 로드야. 야, 진짜 무슨 게임 속 세상 같다, 야. 오, 귀여운 것들. 와 귀여운 거 판다. 숙소예요 여러분. 어 그랜드 우다브? 나름 그래도 야. 오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되게 가다다. 그러게. 나마스테. 부끄러워 하잖아. 오. 럭셔리. 허라. 키가 안에 있어? 오. 어. 어 괜찮네. 오, oh, yeah. Thank you so much. So beautiful. 좋네 좀. 오. 어 야, 봐. 이래서 인도를 좋아하는구나. 어딜 누워? 그 뜨거운 그 아, 여기 앉아. 여기 앉으라고. 왜 이러시나? 아, 오마이갓 여러분 너무 추워. 아, 이렇게 돼 있어. 욕도 가서 먹고 샤워실. 뭔가 이렇게 입 닦은 흔적이 있지? 입 닦은 흔님이야? 야, 아예 안 돼. 야, 그 필터가 무슨 야 만능인 줄 알아? 아니 호수가 있어. 호수가 없어. 이거 왜 쓸데없이 이런 걸 달아놨어? 입 절대 벌리면 안 돼. 모든 균형을 다 맞고 일단 씻고
어차피 철저하게는 못해. 차라리 물갈이를 빨리 걸려버려서 면역력을 키우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나 절대 안 걸려. 아, 이런 느낌. 오 마이 갓. 금방 적응이 돼요. 아, 이거 켜놓고 가자. 이게 좀 습하니까. 어머, 머리카락이 있네? 오 마이 갓.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니? 위에 수건을 깔아. 수건도 못 믿었는데 뭘 수건을 깔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야. 이것 봐. 왜? 이게 어메니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누가 먹다 남은 뭐 찢어져 있어? 찌는 뭐야? 이거 다 까져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거 잔뜩 꼈네. 그러지 마, 안 될 거면. 유리컵은 깨끗하네. 어, 다 녹슬이가 난리 났어 여기. 뗏긴 거 봐. 어머, 좀 좋은데. 내 아침에 여기서 커피 끓여 먹어야지. 커피도 가져왔어? 그럼. 나 텀블러도 내 전용 컵도 갖고 왔어. 내 전용 컵에 난리가 났네. 맥심? 어, 맥심 슈프림 골드. 말랑카운 왜 사왔어? 애기들 뭐 만화 주려고. 아, 그것은 인정. 네,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다고. 누가 뭐래? 저희는 체크인하고 잠깐 나왔고,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루프탑 바예요. 여기 올 때마다 오는 데인데. 오, 맞아. 오. 근데 가게가 이어져. 그냥 일반 가게가. 여기 딴 가게야.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고. 아! 오! What's your head? 오, 그래, 이거야. 이거잖아. 와. 대박. 너무 좋지? 아. 요런 겁니다. 킹피셔, 킹피셔. 뭐 맥주는 괜찮겠지? 물갈이 안 하겠지? 아 그럼. Two kingfisher. And which one is better with the beer? Signature menu. Sorry, don't have. Don't have? Yeah. Ah, chicken fried with chips. Yeah. And two kingfishe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amaste. Namaste야 뭐야? 던야밭. 던야밭이 감사합니다. 아 던야밭. 이 인도 맥주, 킹피셔. 너 필요 없지? 어, 나도 줘. 뭐가 있다. My name's Ivan. Ivan. From America. Are you traveling here? Yeah. How many days? I've been here for a month and I'm here for 3 more months. Oh. I studied Hindi in college. Roaming. My professors live in Jaipur. Oh, yeah. And so I've just been kind of roaming around. I'm going to Haridwar on Wednesday. Yeah. So how about Delhi? Delhi, toda sa pagal hai na. It's a little crazy. Crazy. But it's a good place. Parganj is great. Yeah. Enjoy your beers. Oh, yeah, thank you. Yeah, for sure. I didn't want to, I just was wondering what you got. Yeah. Thank you. Enjoy your time. Yeah. 여행자셔? 몰라,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는데 아는 척 못했네. 와우, 킹피셔. 그래, 이거 인도 맥주야? 맛있지? 어때? 인도의 첫 인상? 재밌어. 뭔가 약간 나라를 다른 나라 온 것 같지 않고 다른 세상에 모험을 하러 온 듯한 느낌. 아. 게임 속에 확 들어온 약간 느낌. 옛날에 알라딘 게임 알아? 그 알아. 586 컴퓨터에서? 고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지. 음식이 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뭐 소스도 없고? 아씨, 젓가락 안 갖고 왔어. 그렇게 챙기더니. 야, 니 원래 안 닦고 먹잖아. 괜히. 아니, 뭐 소스. 야, 닦아, 제대로 닦아. 그럴 거면, 씨, 물티슈에 아깝게, 씨. 소스도 하나 안 주시네? 감자부터. 이 기름은. 너무 맛있다. 약간 카레. 반죽에 카레가 좀 들어간 것 같아. 까만 기름에 튀겼나? 왜 이렇게 까맣지? 온전 바삭해. 뭐 엄지까지 닦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아무 맛도 안 나. 뭘 아무 맛도 안 나? 맛있구만. 나 물갈이 바로 시작되면 나 바로 힐튼 호텔 갖고 와.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오늘 출국 사실을 올리니까 다들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해봐. 나는 되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너무 여행자는 아니다. 자유로운. 자유로운 영혼 아니야. 만약에 일반인들이 여기를 왔을 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서, 아, 내가, 나는 못 가겠다. 아, 아니면, 그동안 다. 난 좀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나라인데 좀 고생하는 유튜버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좀 이미지가 좀 그래졌지. 일부러 막 고생하는 막 그런 거 안 할 거야, 여러분. 너무 뻔하잖아. 네가 그냥 하기 싫은 거지. 물 사러 왔어요, 여러분, 물. 비싼 물. 비싼 거지, 이거. 글로, 이거 좀. 300원인데? 아, 그래? 고급진 물 샀어요, 여러분. 20루피. 어떻게 한국 사람인 걸 딱 알아봐? 그것도 신기하다. 하, 걔들이 그냥 아주 여유로워. 어머. 싸워. 야. 잠깐만. 난리났어. 갑자기 조류 확 온다, 야. 뭐야? 인도의 알라신이 노하셨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냐 할 것 같아. 베개 만들어줘, 베개. 빵빵해졌어. 오, 베개 됐어? 네 거 내 거 구별 어떻게 하냐? 딱 알아, 냄새로. 아, 여러분 글쎄 이게 압축이 너무 잘 되니까는 큰 캐리어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캐리어를 옮겼어.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젓가락 그 꿀템을 쏙 빼놓고 온 것 같아요. 미치겠네. 왜? 여러분 내일도 재미난 일들이 펼쳐지겠죠? 또 무지개. 괜찮아? 야, 여기 너무 무섭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해. 왜? 나 인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